안녕하세요. 이두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 1인 연구소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를 운영 중이고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사회재활센터 이용자 대상의 심리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은 목소리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언젠가 유튜브 채널이 좀 더 활성화되면 자주 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이코드라마 당신은 1984년부터 1986년까지 MBC에서 방송했습니다. 이 드라마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공중파를 통해 최초로 대중에게 사이코드라마가 소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코드라마 당신은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 TV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 사이코드라마 당신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었음을 알리고 대본 중심으로 드라마에 나오는 심리극에 대한 제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이코드라마 당신에서 사이코드라마는 정신과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소개됩니다. 출연하는 치료진은 그대로지만 주제와 주인공은 매회마다 바뀝니다. 치료진은 핵심 주인공인 정신과 의사 두 명이 항상 등장합니다. 남자 의사는 이정길님, 여자 의사는 송욱숙님이 출연했습니다. 사이코드라마 당신 제6화 이혼 그 후에 등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은 경수라고 불리우는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1983년 MBC 드라마 갓난이에서 영구로 출연했고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계신 김수용님이 경수 역을 맡았습니다. 경수의 아버지는 탤런트 박은수님, 어머니는 최명길님이 출연했습니다. 경수의 부모님은 말다툼하던 중 경수 아버지가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갑니다. 경수는 맨발로 쫓아나와 떠나는 아빠의 뒷모습을 향해 아빠를 부릅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경수는 말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낮에 잠만 자고 밤에 깨어있는 독특한 모습을 보입니다. 종합병원에 간 경수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며 정신과를 추천받아 엄마와 함께 방문합니다. 의사가 경수에게 머리 아프거나 아픈 데는 없는지 물어보자 고개를 젓는 것으로 보아 의사소통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는 경수가 안고 있는 곰 인형을 유심히 봅니다. 그 곰 인형은 아빠가 사준 것이라고 엄마가 설명합니다. 의사는 진료실을 찾아온 경수 아버지를 만나 별거로 인해 경수의 세계가 갑자기 무너져버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잠시 후 진료실에 엄마와 함께 온 경수에게 의사는 경수가 연극을 좋아하고 연기를 잘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 뒤 병원에 연극하는 극장이 있다며 경수에게 구경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경수는 곧바로 심리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이코드라마 당신 제6화 이혼 그 후 사이코드라마 장면을 대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본을 보아주시고 제 목소리를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본에는 장면 번호가 없습니다. 무대 장면. 조명 속에 곰인형이 움직이고 있다. 여의사가 곰인형을 들고 조금씩 흔들어주고 있다. 여의사의 모습은 그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 경수 앉아있다. 의사가 보고 있고 객석에는 남편과 아내만이 앉아있다. 환자 없을 것. 어린이 음악이 한참 흐른다. 여의사 속삭이듯. 경수야 뭐하니? 경수 인형을 보면서 눈만 굴린다. 여의사 곰이 말하듯. 왜 혼자 그러고 있니? 나하고 얘기를 잘했잖니? 대답해봐. 누구 기다리는 거야? 야, 알았다. 친구 기다리는구나. 그렇지? 경수, 강하게. 아니야. 경수에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의사, 그럼 누구? 동생 기다리니? 경수, 아빠.
남편의 얼굴. 여의사, 아빠는 멀리 가셨잖아. 경수, 아니야. 아주 간 거 아니야. 오실 거야. 나한테 선물 사주러 가셨어. 말이 터진다. 아빠들 나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줬어. 영화 구경도 같이 갔다. 여의사, 그랬니? 고민형 계속 움직이며. 경수, 아, 일요일에 야구장에도 갔었어. 난 커서 야구선수가 될 거야. 아빠가 야구공이랑 빠따랑 사줬거든? 여의사, 경수는 좋겠구나. 경수, 다음 내 생일에는 자전거 사주기로 했어. 자전거 사오실지도 몰라. 경희도 태워줘야지. 사진도 찍을 거야. 여의사, 난 졸려. 경수야, 난 잘래. 경수, 넌 자. 여의사, 경수는 안 자? 밤이 됐는데? 경수, 난 자면 안 돼. 여의사, 왜? 경수, 엄마하고 내 동생 지켜야 돼.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해? 내가 지켜줘야 돼. 아버지 대신 내가 지켜야 돼. 자면 안 돼. 객석에 있는 남편 울음 터뜨린다. 아내도 눈물. 남편 소리친다. 경수야, 아빠 왔어. 남편 무대로 뛰어나가며. 경수, 아빠. 와락 서로 끌어안는 두 사람. 아내, 의사, 표정, 음악. 이제 사이코드라마 당신 제6화 이혼 그 후에 나온 사이코드라마 장면에 대한 제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제6화 이혼 그 후에서는 의사가 경수에게 연극을 좋아하고 연기를 잘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뒤 병원 안에 연극하는 극장이 있다며 구경시켜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의사는 우회적으로 경수를 심리극 주인공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부모가 관객석에서 경수의 심리극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아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아버지를 대하는 경수의 태도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본은 경수가 심리극 주인공이 되기 바로 전 진료실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괴로워 한숨 내쉰다. 문 열리며 아내가 경수를 데리고 들어온다. 경수는 고민형을 안고 있다. 남편, 경수야. 경수 그냥 감정 없이 아버지를 보고 있다. 엄마 본다. 눈에는 놀래는 빛만. 아내와 남편 서로 보다 시선 피한다. 의사, 그동안 잘 있었니? 이리 와. 여기 학교는 갔다 왔어? 그리 앉으시죠. 경수 끄덕인다. 아버지를 보면서 서로 경계하며 앉는다. 이 장면에 이어서 남 의사가 경수에게 경수가 심리극 주인공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사를 하고 경수는 다음 장면에서 심리극 주인공이 되어 고민형에게 아빠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집을 나간 이후 처음으로 병원에서 아빠를 제외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경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빠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 심리극 장면에서 보여주는 경수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이번 심리극에서도 웜업 주인공 선정 없이 곧바로 경수를 주인공으로 한 본극이 시작되고 고민형 역할을 맡은 여의사와 주인공과의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대화로 진행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심리극에서는 소셜 인베스티게이션, 사회조사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질의응답 방식의 사회조사 기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심리극을 연출할 때 주인공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니 주인공 경수의 심리극 상황과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형이 두 번째 말을 거는 순간 일주일 동안 말하지 않았던 경수가 입을 엽니다. 그리고 고민형이 아홉 번째로 말을 걸었을 때 경수는 자신의 비밀을 말하고 아버지가 무대 위로 올라와 포옹하는 것으로 심리극이 마무리됩니다.
이번에도 쉐어링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이코드라마 당신 제6화 이혼 그 후에서 사이코드라마가 차지하는 분량은 대본 기준으로 전체 40페이지 중에 2페이지, 약 5% 정도입니다. 1991년부터 심리극을 접해왔고 심리극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제6화 이혼 그 후에 나온 사이코드라마는 침묵하는 아이의 입을 열게 하고 부모에게 깨달음을 주며 이혼을 막는 완벽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이코드라마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6화 이혼 그 후는 아동 대상 심리극이라서 아동에 초점을 둔 책을 소개하고 내용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책 이름은 누가 아이의 마음을 조율하는가 입니다. 이 책은 아동 대상의 드라마 치료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책의 저자 버너데트 호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심리치료사입니다. 아까 소개한 사회조사 기법은 이 책에 나온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사회조사 기법으로 질의응답 방식과 장면 구성 방식이 제시됩니다. 진행자와 내담자가 서로 대화하면서 두 방식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심리극의 시작 과정을 함께 구축합니다. 이 책에 소개된 아동 대상의 사례들을 보면 보조자로 인형들이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인형을 의미 있는 존재로 대하는 것은 진행자와 주인공의 상호작용과 약속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제 생각에 제6화 이혼 그 후의 심리극 장면은 주인공과 보조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대 위 여의사는 심리극 진행자가 아니라 봄 인형의 역할을 맡은 보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수의 비밀을 들은 아버지가 무대 위로 올라가 감동의 포옹을 하는 것으로 극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아 무대 위 경수를 위한 극이 아닌 관객석의 경수 부모를 위한 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본을 읽으면서 경수가 어떻게 곰인형을 여의사에게 넘겨주었는지, 여의사의 목소리를 곰인형의 목소리로 어떻게 인지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번 제6화 이혼 그 후에 나온 사이코드라마 주인공 경수도 너무나 완벽하게 의사의 치료 의도대로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곰인형 역할을 맡은 여의사의 대사는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경수는 어떠한 망설임 없이 여의사가 의도하는 대사를 척척 말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심리극이 진행되기 위한 진행자와 주인공의 사전 상호작용과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여의사가 경수의 곰인형을 갖고 있는지, 여의사가 곰인형의 역할을 맡아 대사하는 것에 경수가 반응하게 되는 과정이 없습니다. 누가 아이의 마음을 조율하는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치료사는 아이가 스스로를 개방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함께 흘러들어가되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발견한 통찰을 억지로 놀이에 주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제6화 이혼 그 후에 남의사는 경수의 곰인형에서 발견한 통찰을 심리극에 주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아이의 마음을 조율하는가에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유아나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 말로만 하는 인터뷰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주인공의 감정을 무대 위에 올려 주인공이 연기자가 되어 직접 행동으로 표현하게 해주어야 진정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다. 또는 주인공을 관객 가운데로 내려오게 하고 관객들 가운데서 선택된 보조자가 무대 위에 올라가 자신의 문제를 극화하여 연기할 때에도 주인공은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다. 제6화 이혼 그 후에 여의사는 인터뷰만 했습니다. 주인공은 무대 위에만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는 관객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의사가 설정한 카타르시스의 당사자는 경수의 부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 나오는 두 의사는 뛰어난 통찰과 분석과 개입과 해결 능력을 보여줍니다. 드라마 속 두 의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신건강의학과 명의일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사이코 드라마 전문가이면서 세계 최고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무대 위 경수를 만난다면 경수에게 계속 대화를 시도하거나 곰 인형과 대화를 연결하기 위해 시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진행 방식입니다. 어쨌거나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 등장하는 의사의 심리극 진행 방식과 비교해 본다면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비능률적인 심리극 진행자입니다. 저는 특정 학회에서 심리극 교육과정을 제대로 밟은 적 없고 외국에서 정통 사이코 드라마를 배워온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의 사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이코 드라마티스트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해온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고 이드치연구소라는 1인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역할과 장면을 설정하느라, 순간 제시되는 이야기들을 모으고 정리하느라, 혹시라도 주인공을 함부로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느라, 다양한 변수와 시행착오를 다루느라 늘 시간에 쫓기는 지경주식 심리극을 진행하는 지경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